우리 지난주 암송 성경을 외웁시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버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데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여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쫓는 것입니다. 존경 어린 두려움. 눈으로 볼 때는 애굽 왕의 명령이 더 크고 무서워 보이지만 산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죠. 자꾸 인구는 번성하고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데 강제 노동은 심해지고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저도 이 고난에서 노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을 거란 믿어요. 이거 제가 잘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당신의 때에 노임받기 원하오니 제가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7,000원짜리 백반을 하나 시키고요. 빨리 안 나오면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밥 언제 줘요?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도 언제 오나. 우리는 못 기다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요. 내 자녀가 언제 되나. 기다리는 일이 좀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고요. 지금 모세는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멋지게 한번 구원하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40년을 더 기다리게 하세요.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치도 빠르거나 한치도 느린 법이 없으세요. 빨리 이루어지면 나한테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 주님의 지체하게 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나사로가 아파요.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이틀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 나흘이 될 때에야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깜빡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때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됐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는 바로 지체하심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필요가 빨리 채워지는 것이 너무 수면 위에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 사람은 열등한 그리스도인 마냥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돼. 이거 많이 하시죠? 이거 걔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는 거 놔두 주세요. 그럴 때 오케이. 다 주면 좋겠지만 안 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노는 건 안 돼.
더 자는 것도 안 돼.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안 되라고 하는 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려는 부모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님도 마찬가지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를 보세요. 일종의 고문관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어떻게든 괴롭게 해서 죽이려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해. 더 할 수 있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 막 선수의 마음에는 막 미움이 들죠. 그래서 미국의 풋볼 끝나면은 우승팀의 코치한테 어떻게 해요? 게토레이를 막 붙잖아요. 이 고마움과 이 미움의 감정의 혼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단련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은요. 주인공이 이제 모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 한번 보셔요.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섭리가 험상궂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임달 보면 섭리란 하나님의 언제 어디나 미치는 전능한 능력.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세상 모든 일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프로 믿었으니까 미리 앞서 보시는 거죠. 섭리 자체가 험상궂다기보다는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 그것을 험상궂게 본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의 시행은 우리가 볼 때 옳거니 이렇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잘 모른다고요.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자,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 모세, 모세. 그렇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구나. 근데 얘 살아. 얘 살아. 공주가 발견하더라. 40살까지 잘 자라. 그래서 뭐 디즈니 영화 보니까 막 그냥 이집트 시내를 막 활보하면서 마차 경주하고 잘못해도 별로 혼도 안 나고 잘 자라더라. 우리는 그렇게 봐요. 아, 지난 얘기니까. 모세 이제 80세가 돼서 돌아와서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출국 성공을 해. 우리는 지났으니까 알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인 거예요. 먼저 여러분께 1, 2절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세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하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여동생이랑 결혼하려면 할례 받으시오. 그래서 한성의 남자들 몰살시켜버렸죠. 야곱의 셋째 아들은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런 면이 좀 보여요. 혈기가 좀 있어요. 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를 얘기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 다음 땅을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땅을 한 뜨기도 못 받았다고.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누구를 만나요? 모세랑 엘리야 만나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지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억을 받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가장 주님이 얘 진짜 온유한 애야라고 인정하는 모세는 원래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충동적이에요. 우리 동포를 해안에 막 쳐서 죽여버리고 어? 저 여인들이 물 길는데 누가 괴롭히네. 막 일어나 세계라고 막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성향의 좋은 것은 살리시고 부족한 것은 훈련시키사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이 모세가 남자아이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남자애는 다 죽이고 여자애만 살려라 이러니까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잘 숨겨 키우던 요게벳이 드디어 용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어디에 넣어서? 갈대상에 다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요. 주보 일면 보셔요. 주보 일면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뭐 시중드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좀 좀 멋져 보이는 사람이 애굽의 공주 같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니까 갈대가 좀 있고요. 거기에 아기가 들어있는 한 바구니의 뚜껑을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열고 있죠. 다시 저를 보세요. 히브리 본문에는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만들었던 바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그림에서 볼 때 이쁜 바구니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요. 상자에 아기를 넣었다.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3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2장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그렇죠. 이 역청은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쓴 거죠.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요게벳은 방수 처리를 딱 해가지고 믿음으로 모험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허용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모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가 시행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남자애들 시체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런데 무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겠어요? 집에서 그냥 샤워하지. 여러분 인도의 강에 보면은요. 실제로 시체들이 떠다니고 쓰레기가 떠다니는데 거기서 물 마시고 샤워하고 의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혼재돼 있어요. 소문의 성들이 보셨죠 그거. 네. 이거 도저히 못 먹을 물 같은데 이걸로 씻고 시체 떠다녀도 다 해요. 왜냐면 나의 강이 신이거든. 네. 근데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가져와라 시킵니다. 근데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아 우리 왕이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야 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 움직여요.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게 된 거예요.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 하나님은요, 그 대적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꽂아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7장 22절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가장 길게 설교한 사람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은 그렇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도가 아닌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초대교회 수준이 이랬어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됐으니까 애굽의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왕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오경?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기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도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자료를 수집하게 하셨구나. 신약성경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바울도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헬라 문화도 배우고 히브리 문화도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취득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셔요.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예요. 적들의 적 진영과 한가운데서 주님은 일을 이루셔요.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를 좀 계속 봅시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거 불쌍해서 어떻게 히브리약인데. 그때 히브리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는 누구겠어요? 모세 위에 아론의 형이고요. 아론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구예요? 십보라. 미리암. 응? 미리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기고 아론은 아직 이런 심부름을 할 때는 아니고 미리암은 한 1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니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애굽의 공주가 좋아하는 걸 보고 바로 달려가서 재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안하는 게 뭐예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저를 먹이게 하리. 허락해요.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얘를 살려죽여. 아들을 숨겨야 되는 입장에서 요게벳은 당당하게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뭐 받고요? 돈 받고.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9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방금 전까지는 키우면 죽였는데 이제는 키우면서 돈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예요.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40세 이후에 모세에게 벌어집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든 속에 감추니 살인을 일으켰어요. 뭐 왕자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혈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의 양모가 계속 알려줬겠죠. 너 물에서 데려왔어.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니까 이제 중재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례되었다. 모세의 기대는 뭐였겠어요? 아 왕자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동포니까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사이좋게. 이런 걸 좀 기대했겠죠? 무력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험상궂은 섭리예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당연히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좀 사면해 줄 수도 있지.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다양한 추측들이 있어요. 원래 왕이 계승자였는데 모세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계속들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애굽 왕은 죽이려고 그래요. 15절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한순간에 왕자에서 이제 살인자 도망자가 됐어요. 더 이상 왕궁에 살 수 없게 됐어요.
험상궂은 섭리예요. 꼬였다. 나의 이런 좋은 의도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는가? 억울한 사람이 됐어요. 야,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히브리 사람들도 싫어하고 왕궁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요? 15절 보니까. 미디안 땅. 미디안 땅은 어디예요? 사막 지역. 앞으로 출애굽할 지역. 모세, 아브라함과 그들아 사이의 자손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한테 간 거예요. 기이한 섭리예요. 앞으로 여기 수십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행할 건데 수백만일 수도 있겠죠. 미리 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누구를 얻어요? 물 길는 거 도와주다가 자기 아내도 만나죠. 새로운 일도 얻죠. 모세의 40세부터 80세의 일은 뭐였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목자가 됐어요. 목자. 왕궁에서는 목자는 못 배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셨어요.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는 거. 골프 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데요. 힘을 빼야 됩니다. 운동 가르치는 코치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다쳐요, 다쳐요.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something,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40세부터 80세까지는 도망자가 돼서 nothing,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걸 깨닫고 이제 80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everything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험상궂어 보이는 기이한 섭리예요. 양들의 똥냄새를 맡아가며 광야의 뜨거운 사막의 장례라는 태양빛을 받아가며 그는 겸손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기고만장해지고요, 겸손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줘요. 신앙생활 하신 지 좀 되신 분들은 자기 몇십 년 전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특히 돈 좀 있을 때, 또 나 젊을 때, 안 아플 때, 주변에 친구 많을 때 우리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솔직히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한절이 의지 안 했잖아요. 만날 사람이 있고, 쓸 돈이 있고, 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집도 뭐 안정돼 보이고,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을 광야로, 사막으로 데려가실 때, 내 주님 하고 인정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거기서 살다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기이한 섭리는 뭡니까? 바로 23절 이후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모세한테는 이런 표현이 지금 본문에는 없어요. 모세는 지금 목숨을 걸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목숨을 걸고 이들을 위해 좀 잘해보려다가 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잘 주목하여 봤다거나 모세의 탄식을 들었다면 그런 얘기는 없고 지금 고생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지금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기이해 보이는 섭리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결론이 이룰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힘 빼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힘들 때 힘들다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해요. 너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이해 보이는 섭리가 기도를 통해 시행된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적 서술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기이해 보이는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행된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 하셔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뭐 세상을 주관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노는 사람 아니에요. 스펄전이 얘기합니다. 저기 병들어 누워있는 노파가 있습니다. 저기 병들어 누워있는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건 소용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한 그 유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돈도 못 벌고 말도 잘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런 최대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 23절 보니까 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로 말미암아? 고된 무덤으로 말미암아 탄식함에 부르시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당신의 때가 이제 가까워 오신 것을 모세를 보내시고 이루십니다.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원을 주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강압하지 않으세요. 너 죄를 줘! 이렇게 강압하지 않으세요. 너 기도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강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아주 하수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 지금 새학기 시작되고 3월이 되고 기도할 거 많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에 뭐 배웠어요?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 고난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것이 되게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기도해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그 아픔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사업의 일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깨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매일 나라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참 가엽다.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보내실 때 애써 부인하지 마세요. 나 지금 바쁘다고요. 지금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남들이 올린 포스팅도 봐야 되고요. 사진도 봐야 되고요.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요. 당근 거래도 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바쁜지 아시잖아요.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기도보다 바쁜 일은 없어요.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뭔가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일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지금 능력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더군요. 근데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 그 이상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지금 이걸 배우는 중입니다.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겸손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청년 때 성당의 작은 교회에서 자꾸 봉사했는데 그때 신앙생활 할 때 뭐 새벽이든 주일 오후든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도를 시켜요. 언어가 투박하죠. 진실해요. 근데 그분들은 참으로 영웅이었고 겸손히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주었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던 참 용사들이었어요. 처음 사람들이 막 들쑤시고 다녀도 그런 분들의 기도가 탁 중심을 잡아주니까 교회가 순적히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당신의 때까지 기다리라 하셔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뭐예요? 첫 번째 기적. 어디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엄마가 부탁하죠. 예. 술이 떨어졌단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이해 보이는 섭리로,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니 우리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응답받는 인스턴트식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때 나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므로 우리 주님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이 기도를 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좀 같이 있고 싶으면 새벽에 이렇게 도망가시고.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사역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안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험상궂어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섬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되자 후회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 안에서도 기도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 닮아 인내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메시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찔림을 받습니다.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못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그때까지 험상궂어 보이는 이해되지 않는 섭리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로 이 시간을 채우게 하소서. 애굽의 왕자 모세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할 때는 주님 아무 반응 보이지 않으시다가 그럼에도 그를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 기도할 때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신 것을 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되 나의 고통을 붙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의 고난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자가 참으로 위대한 성도인 줄 압니다. 지식을 좀 많이 갖고 돈이 좀 있다고 뻐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보낸 시간, 그 대화한 시간, 마음을 나눈 것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연단된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니 저희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기도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십자가 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